마누라가 내 가운데 제일 이쁜 게 말하자면 막내의 마누라가 제일 이쁘거든. 제일 끈팅이 척간이 그렇게 제일 이쁘단 말이야. 젊으니까. 제일 꽃같이 젊은 것 자기 딸내미 같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맨날 궁둥이를 톡톡 때리면서 이게 우궁둥이고 이게 우궁둥이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어쨌든 이간에 아랫목에 꼭 붙잡고 있어. 이 본말은 나는 어쨌든 내 쫓아가지고 탕탕 두드려 펴서 나가라고 하니 늙은이가 우리 걸띠가 있나. 이제 바깥에 가서 그저 말라 북뚝갈고리 같이 그저 일하고 그저 하고 일을 해도 그저 만날 때마다 그저 꺼지라는 게 어디로 없어지라는 게 뭐 꼬라지도 베기 싫다는 게. 일하는 영감쟁이가 마누라를 늦 때리고 살다가 홀인이 병이 나가지고 또 죽게 되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저 밑째만 봐. 저거 하나만 내가 데리고 가면 어디 가든지 시봉 잘해줄 테니까 저거 하나만 데리고 가야 되겠다. 뭐 그 전에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가가지고 네? 내가 미국에 다 둘러봐도 욕심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쬐끄린 녀석 하나 저거 욕심난다고 하더라 하듯이 좀 그 앞에는 케네디 대통령 부인 그글지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더라듯이 그 넷째 마누라 그거 하나만 소악한 도둑놈이 그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넷째 마누라를 더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하니 네가 나를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죽게 되시니 나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넷째 마누라가 있다는 말. 여보시오. 늙어도 곱게 늙고 죽어도 곱게 죽으시오. 사랑을 했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했지 내가 당신 사랑한 줄 알아요? 당신 집에 내가 재산이나 좀 바라다보고 말이지 늙은 영감탱이한테 시집 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꽉 찼는데 너 같은 늙은이 예? 한테 내가 올지기는 재산이나 좀 바라다보고 왔지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곱게 죽어가시오. 어서 재산이나 내 앞으로 냉도 등기를 해놓고 그만 죽으시오. 문을 탁 닫고 나간다. 아, 그 참 개심하다. 이래 짜고 말할 수 없거든. 셋째 말로, 그럼 넷째 말로 안 되면 셋째 말로 하도 언제까지 조금 정기는 정보니까. 셋째 말로를 불러서. 내가 니를 제일 사랑했다. 거짓말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당신, 넷째 마누라하고 같이 가지 왜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하요? 넷째 마누라 때문에 내가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아요? 당신이 가자고 하면 내가 화장막 앞에까지는 따라가지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내가 못 가요. 아이들은 가만. 그 다음에 둘째 마누라를 불러가지고 실제 일체 전현들 한자리도 못 쓰겠다. 안 간다 간다. 둘째, 네가 나를 따라가자. 아휴, 나는 이왕 베린 몸뚱이고 내 판자는 이렇게 된 몸뚱이라. 아까 우루는 어떤 본마누라가 있고 알루는 실제 일제가 있는데 날로 갔다가 이제 어떤지 천만 만날 식모처럼 부려먹고 밤낮 뼈로 날을 갔다가 달달 그저 시봉시켜서 부려먹고서 죽어가지고서도 날 부려먹으려고 끌고 갈라고 하여?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눈금 많지도 없어. 당신이 코를 끼서 끌고 가면 할 수 없이 가기다 가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눈금 많지, 눈곱에 반 많지도 없어. 그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갔다가 제 얘기를 할거 험한 길에 가서 뒤에서 밀어붙이면 또 그것도 큰일이고. 그럼 어떡하냐 이거요. 본마누라는 내가 많이 두드려 팼는데 본마누라는 내가 체면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할 수 없거든. 마누라니까 본마누라를 또 불러서 부르라고 하니까 본마누라는 그전에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영감이 309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라고 하니까 또 두드려 팰라나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술술 두른다. 돌아가지고 저 방구석장에 가가지고 꼭 찡겨 앉아가지고 발발 떨고 앉았는데 보니까 그만 참 불쌍한 생각이 드는. 저 본마누라는 조강지처로서 말이여 부모님이 정해주신 마누라인데 내가 말이여 돈 좀 벌었다고 그만 너무나 과실을 해가지고 말이여 배반을 해서
여보시오. 저택 가가지고 살려면 손 좀 한번 만져봅시다. 엄마나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그냥 북뚜가루리 같이 그냥 꺼끌꺼끌. 자기 손은 부들부들하단 말이야. 그럼 불쌍한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 참 미안하오. 미안하오. 참 대단히 미안하오. 당신은 나의 조강지체인데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배반했구려. 새 날짐승들은 죽을 적에 그 소리를 슬픈 소리라고 듣지만은 사람은 죽을 때 착한 말을 하고 죽는다더니 내가 철이 나자 죽게 됐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실제, 니째, 두째 그년들 다 소용없더구만. 그렇지만 당신한테는 내가 같이 가자고 할 염치가 없어. 이런 소리를 하니까 본마다가 또 기뻐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이 나를 지금까지 배반을 했지만 나는 번도 당신을 배반해본 적이 없어. 나는 살아도 당신 집 사람이지만 죽어도 역시 당신 집 귀신이라. 나는 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조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러나 당신을 따라간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어려울 것이었지만 내 발을 좀 보시오. 내 손 좀 보시오. 발에 그냥 막 짐 물려가지고 터져가지고 동상이 걸려가지고 피가 찔찔 나고 참 뭐 발꼬락이 막 형편무인진이니 심리도 못 가서 이 발병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소. 앞으로는 내가 당신 철리고 말리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당신 니째 마누라한테만 그렇게 구리무사다가 자꾸 발라주고 분사다 발라주지 말고 나도 약점 사다가 이 발도락 좀 발라주고 비단 옷도 나도 좀 덜어서 입혀주고 날 좀 슬금슬금 보약도 좀 지어서 먹여주고 내 몸뚱이 좀 돌아봐 주시오. 나는 버선이 없어가지고 맨날 맨발로 댕기니까 발꼬락이 전부 얼어부풀어서 이렇게 다 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를 좀 가끔가끔 살펴봐주면은 천리길이라 말리길이라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세상에 착하기는요 엄마나처럼 착한 사람이 본래 없다 그랬나. 그래서 가족회의를 떡하니 열어가지고서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몸이 걷떠나니까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원리전도몽상하 그러면 구경에 열반해드리라. 원리전도몽상하면 구경열반이라고 반야신경에 그랬죠. 전도몽상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 말이지. 엎어지고 뒤집어진 꿈결 생각이다. 이게 전도몽상. 전도몽상만 원리하면 멀리 떠나면 구경에 열반이 든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 살림살이를 전도몽상 속에서 살았다. 거꾸로 살았다. 자, 니째야 봐라. 너는 나이도 어리고 앉아 젊고 기운도 좋니. 기운 좋고 나이 어리고 말이야. 그, 아주 솜씨 입고 한 사람을 아랫목에 꼼짝 못하게 붙들려 앉혀가지고 신랑 내가 만날 궁둥이만 때리고 꼼짝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까딱했겠나.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정제 가서 반찬도 만들고 채도 썰고 밥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일해라. 너 고향도 해라. 오늘부터 나가. 실제야 니도 바깥일 더 듣고 둘째 니는 늙었으니까 방청소나 좀 살살 하고 밥상이나 들여다 날려고. 곧마누라 당신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니째 앉았던 자리에 와서 딱 하니 앉아 금고 앞에 앉아가지고 딱 금고나 지키고 에? 수익이나 만날 잡아서 딱 들여놓고 탁값 쟁고 그렇게 하시오. 꼭 필요한 돈이나 내야지. 그래서 약이나 바르고 보약이나 먹고 비단은 입고 가만히 머리나 빗고 그 말이야 쭈그름살 그거 좀 피고 그래서 하시오. 아이 집안 살림살이를 거꾸로 해놨더니만 하도 완전히 참 그야말로 젊은 놈이 나가지고 솜씨를 부리니까 반찬 맛도 훨씬 좋고 아주 신바람 나고 어? 젊은 놈이 나가서 일하니 훨씬 일도 능률이 나고 나이 많은 노인이 덕하니 금고 앞에 앉았으니 금고가 자꾸 불어나더라 그랬나.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두르기만 두르지 나가기는 잘 안 하니까. 아 그전에 니째 마누라가 금고 앞에 앉았을 때에는 금고 안에 돈 수북이 넣어놓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고 자꾸 그러더니만
인선은 막 들어가지만 들어갔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꾸 집안이 보장이 되더라. 모든 불자등이 얻을 거라 내가 말한 것은 비유로 말을 했거니와 넷째 마누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재산, 돈과 같은 것이다. 재산이요, 돈과 같은 것.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다. 재산을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하니까 하나도 같이 가자고 안 하더라. 내가 돈을 사랑했지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려고 안 하더라. 나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만석궁이 돈 시 뭉치를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 한 뭉치는 입에다 물고 두 뭉치는 양쪽 손에다 꽉 쥐고 죽었다고. 그래서 눈을 딱 부시고 죽었는데 아들들이 그냥 놔두나? 아버지 돈 내놓으십시오. 돈을 줘야 장사를 지내지요. 돈 주십시오. 뭐 죽은 놈은 돈 안 내놓는 건단 말이야. 어떻게 비기 쥐고 그냥 죽었던지 입에 딱 물고 죽었던지. 할 수 없이 뭐 피니까 뭐 딱 굳어서 펴지질 않네. 뺀지를 가지고 와서 손가락 다 뿜지르고 다 돈 다 도로 빼었다. 네? 올 적이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갈 적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공수래 공수를. 내가 돈을 사랑했지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과 같이 넷째 마누라는 바로 돈이요 재산이다. 셋째 마누라는 무엇이냐? 일가 친척 권속. 아들 딸 뭐 이거 전부 셋째 마누라에 불과. 셋째 마누라에 불과. 내가 전에 태백산에 어떤 아주머니가 절을 하는데 사과 한 조각을 주니까 안 먹고 그런 걸 딱 하니 손에 꼭 거머쥐고 삐들었네요. 아유, 이거 보살님, 왜 안 먹소니? 아이고, 이게 목에 넘어가는겨. 이게 목에 넘어가는겨. 우리 막내이 주고 싶어서 이거 뭐 입에 안 넘어가진 않는다는겨.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몇 해 전에 가니까 한 10년 지내고 나서 가니까, 졸업하면 뭘 자꾸 덥석덥석 잘 먹더란 말이오. 아, 저 아주머니는 20년 전에는 손에 쥐고 가더니 와서도 자꾸 먹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신님 기억력도 어지간히 좋다고 그러는데. 경사진들 많이 하다가 그것도 믿어봐야 소용도 없을 텐데, 이년은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겠다. 자고 지금 먹었더라고. 그런들, 아마, 가까봐야 같이 가는 사람 없고, 내 대신 아파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화장막 앞에까지는 따라오지, 따라오기야. 화장막 앞에까지는 따라오지만, 같이 가는 놈 하나도 없다. 셋째 마누라가 그와 같아. 두째 마누라는 이 몸뚱이와 같아가지고 몸뚱이 흥생을 위해서 셋째 넷째를 위해가지고 이 몸뚱이를 부려먹었지요. 반납주야로 잠도 안 자고 있더니 돈 벌기 위해가지고 설치고 아들 딸을 위해서 그냥 몸뚱이가 부서지라고 그냥 굴러댕기고 이 몸뚱이 병이 나도록 이 몸뚱이를 갖다가 부려먹었지만은 죽을 때 죽고 싶어 죽는 놈 어딨나? 죽기 싫은 걸 치료 억지로 할수 없어가 오직 해야 죽느냐 그 말이야. 오직 아프야 죽겠느냐. 살수있 죽어 가는 거다. 본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 본마음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본마음자리를 얼마나 부려먹고 끓여먹고 삶아먹고 두드려먹고 어떤지 찢어먹고 상하게 합니다. 시체 미체를 위해 가지고 이 몸뚱이 이 마음자리를 얼마나 바글바글 끓였느냐. 이 가운데서 지금 앉아있는 보살님들이 빚 걱정하고 살라면 빚 걱정, 빚이 내내 돈 아이가 말이야. 돈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을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이고 어쨌든 잠 잘 못 자는 보살님들도 이실란지도 몰라.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 짓고 접하고 마음을 바글바글바글 끓이고 한 달 후에 또 대학 보내는 아들 위해 가지고 계속 걸릴란가 안 걸릴란가 안 걸리면 어떡하나 큰일 났는데 자꾸 또 이 권속들 때문에 시제 마누라 때문에 또 걱정하다 잠 못 자는 보살님들도 많이 있어요. 평생을 시제 미제를 위해 가지고 마음을 끓여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어쨌든지 마음을 그렇게 못 살게 굴러. 그렇게 마음자리를 발시를 했지만 마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선방을 만들어서 참선을 하는 것은 본마음자리를 찾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내 본마음 자리, 이것이 바로 부처다. 하나, 깊고 물은 흐르고 각색 초목은 우거져 있고 이상한 새소리는 사면에서 울고 적적하여 세상 사람은 오지 않는데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궁구하니 내게 있는 내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무엇인가? 바로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무상합니다. 진속과 거짓말은 늘 쓸데있고 슬프고 가련하다. 죽음의 노소와 귀천이 없고 선악과 보험이 분명하니 염불용을 잠시라도 놓지 말고 한강대를 찾지 마소서. 오늘도 내일과 같고 이달도 저달과 같고 이해도 저해와 싸우니 절로의 한강대를 찾지 마소서. 행주자와 어묵등중 이경중 염불 참선을 넣어서 왔디야소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어떠한 것이 아미타불인가를 생각하여 불법중에 입히 믿어 들어서 영겁에 표정심을 내딛마소서. 일체만사가 계시험한 것을 생각하여 시간탐착을 그만두고 자기 승심을 내바라사 염불 참관을 극구히 비하사 동공성불 하옵시다. 참선을 시키는 초지보살을 증명하고 열 사람을 권하여 염불 참선을 시키면 십지보살을 증득한다. 초지보살은 인가의 국왕이요 십지보살은 신통변화가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르지 아니하다 합니다. 공덕이 이처럼 무궁하오 꺼덧넣지 천상천하에 제일 되었는 이 법문을 내놓고 무슨 공부를 따로 하여 보이까. 중지하여 사랑스러운 쟁을 넣어놓고 대다수리까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것과 끈이 어찌 심지 아니하오리까. 이 몸을 금생에 제도치 못하면 다시 금생을 기다려서 인진을 제도하여 보호리. 말하되 망상을 내지 말라 하셨으니 공부가 되면은 마음은 도심망상이 진지 그 마음을 내지도 말며 또 탐심을 내지 마시오. 탐심은 낙업을 성취하오. 또 진심을 내지 마시오. 진심을 참지 못하면 지혜 마음이 성하는 것이오. 공부밖에 마음 망상이 나거든 칼로 인 듯이 움도 없이 날려버리지요. 화두를 생각하되 회광반조를 나와 염불이저 화두이오니 어린 나이가 저를 생각하는데
배고픈 사람이 밥을 생각하는 듯 하루도 12시 중에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 가고 일할 때 도량을 쓸고 손님을 영접할 때도 조금도 간단없이 부지런히 생각하려면 자연히 천묘성에 개합하게 되리니 속히 될 마음 보내지 말고 혜태신도 내지 말고 주야장천에 간단없지만 공부를 하시오. 생사대를 겁너기는 염불참선밖에 없나니라. 오늘 본문 이것으로서 다 마치고